우와. 벨트까지 판다, 벨트까지. 우리나라 시장에도 이런 걸 팔았었나? 어머, 자동차 앞범퍼가 통째로 나와 있어요. 한국에서 의류수거 모드 있잖아요. 아, 이게 이걸 한 짝을 신어보고 괜찮으면 두 짝을 주는구나. 문짝은 왜 파는 겁니까? 예? 무선다림이네. 무다. 여보세요? 엄마. 사람들이 일제히 향하는 곳이 있어 따라가 봤는데요. 세계 10대 벼룩시장으로 손꼽히는 산텔모 시장입니다. 40여 년 전 오래된 카메라부터 우표, 각종 그릇 등을 팔았던 골동품 시장. 지금은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큰 벼룩시장이 되었습니다. 약 3km나 되는 시장의 길이. 그 속엔 진귀한 물건이 가득하고 탱고와 인형극 등의 공연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부른 것 같은데? Yeah, baby. 산페드로 델모. 델모. 페드로 델모. 여기가 이제 그 산델모 1호 시장 시작되는 거예요. 아, 그러네. 야, 봐봐. 신호등이 있다. 그러니까 원래 여기가 다닐 수 있는 곳인데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저 광안리에 차 없는 날, 차 없는 놀이. 차 막아놓은 차 놀이. 차 모동에 막아놓고 이제 막 벼룩시장 열고 이런 거. 아직은 그렇게 사람이 막 엄청 많진 않다. 아, 이거 골동품이네. 이거는 보니까 새 거가 아니고 중고야? 중고 같은데, 맞지? 그래? 니하오. 코레아. 코레아. 근데 이... Este no se come. Este no es para comer. 오케이, 알겠는데 이 문짝은 왜 파는 겁니까? 예? 네? 이 문짝은 왜 파는 겁니까? 이 누가 갖다 쓰라고 이걸 어떻게 이 문짝을 왜 파는 겁니까? 아, 마임할 때 쓰는 겁니까? 아, 마임 소품으로. 이거 누구 쓰던 건데? 이 누가 쓰던 건데 또 이거? 말 닦는 거 아닙니까? 말 닦는 거. 페르나르테 페인트 칠한다고요? 페이나. 페이나가 뭐지? 몰라. 페이나. 아, 내 머리. 내 머리야. 이걸로 뭘 머리를 칠한답니까? 위생적인. 잠깐, 이거는 조금 탐난다. 우리 집 화장실에 붙여놓고 싶네, 이거. 아, 이거 좀 이거는. 아, 뜨거라. 이런 거는 거의 인테리어 소품. 아야, 뜨겁다. 그치? 인테리어 소품으로. 이라. 이건 뭡니까? 아, 이거는 물잔 이건 알겠고. 신기한 게 많아. 이 저런. 정말 사용하던 것들을 볼 수 있으니까 거의 아르헨티나의 그런 생활 같은 것도 여기서 엿볼 수 있는 오케이. 자기 집에 있는 거 다 가져온 것 같은데. 오케이. 지금 우리 여기 계속 서 있다면 그러니까 제가 가보자. 다 보여주실 것 같아요. 씨, 여기 집 3km가 있다는데. 오케이. 짜오. 아, 그라시아스. 짜오. 다시 올게요. 중고 물건이 가득한 이곳. 가격이 궁금한데요. 가격이 무조건 소금 안 돼. 야, 이건 또 뭐냐? 여기 블링블링한데? 구리구리. 우리 야, 여기는 골동품 같지 않은데? 야, 이건 새 작품들 같은데? 와, 이거 뭐야? 대박! 다리미! 아, 다리미야? 다리미 아니야? 바람바람자! 아, 식! 이게 실제로 하는 건가? 아이언. 실제로 사용이 가능한 건가? 가솔린. 아, 가솔린. 공군 가솔린. 아까 보니 가솔린. 아까 보니 파소. 아, 아까 사람의 파소. 아까 prende el fuego. 아, fuego, fuego. 불이 난다고. 아, 진짜 되는 거네 그러면. 와, 야, 이거는 선이 필요 없는 거야. 그래. 전기가 필요 없는 거야. 무선 다림이네. 무다. 그래. 와, ¿cuánto cuesta? Ah, es barato. 어? Pesos. Pesos. 계산기 꺼내들면 이거 살짝 스미한데. 와. 1200 페소. 잠깐만, 그러면 얼마야? 100만 원 정도 내다가. 아메리칸 달러. 8만 원 정도? 아, 뭐. 8만 원. 무선 다리미 치고는. 무선 다리미 치고는. 가로. 네. 1000 페소. 6만 5천 원. 너무 무거워서 뭐 아무것도 못 살. I'm sorry. Very. 계산기 꺼내드셨죠? Very beautiful. But very. 아, very heavy. Okay. 그라시아. 그라시아. 무초 무에노. 아, 되게 또 표정 좋게 보내주시니까 기분 좋다. 짜오. 어? 근데 전화기가 울린다. 방금 어디 간 거야? 아, 야, 이거는 이게 거의 뭐. 우와, 아, 뭐야? 저걸 돌리니까 전화 소리가 났어. 아, 진짜? 한번 돌려봐. Can I? 아, 이게. 오, 어디야?
어디 어디 다시 해봐. 인가 인가. 아 개다 개. 네 여보세요. 완전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네. 저다. 옛날 드라마. 야 이거 봐봐. 거의 에디슨, 벨 막 이런 사람들이 발명한 그런 거 아니야? 야 이거는 봐봐. 이렇게 듣고 이렇게 어. 말하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이게 작동하는 거. 아니면 이렇게 듣고 말하는 거야? 아니, 반대로 반대로. 아 반대로. 반대로. 아 이게 아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그러면 맨날 이렇게 들고 전화를 해야 돼? 그렇지. 되게 느낌 있는데? 펑펑시오날? 펑시오날? 아 진짜로? 다 되는 거래. 와. 진짜? 아 이제 이게 그렇지. 이거 꼽으면 이거 꼽으면 된다는 거야. 집에 아, 우리 집 전화기. 잠깐만. 야 이게 지금. 디자인은 제일 오래돼 보이는데 이런 분리돼 있는 거. 이거 quanto cuesta? 4000 pesos. 4000 pesos. 4000 pesos. 28만 원. 너무 비싸다 전화기. 25만 원. 야, 우리 요즘 스마트폰 100만 원, 150만 원 하는데. 그러면은 150만짜리 안 사고 그러면은 네 이런 거 4000 pesos짜리 들고 다니면서 길거리 들고 다니면서 살 거야? 아 근데 집에 이런 거 하나 있으면 멋있겠다. 어 여보세요? 어 엄마 내가 그 인형 약점으로다가 전화기를 한 대 살까 하는데 좀 무거워. 한창 구경 중인데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람들도 엄청 많이 모여 있네요. 뭐 하는 곳일까요? 130여 년 전 탱고가 태어난 지역 산텔모. 예술가들이 마음껏 춤을 추기 위해 싸고 넓은 장소를 찾아 이곳에 왔는데요. 이런 역사 때문인지 매주 일요일이면 산텔모 시장엔 탱고 공연이 펼쳐집니다. 거리의 탱고, 이것이야말로 거리의 탱고. 야, 근데 할아버지 연세 없어 그러고 계신데. 저 느끼는 거 보소. 야 진짜 재밌지. 그치? 와. 아. 멋있어 멋있어. 다른 여자한테 가서. 오. 와. 점프도 왔어. 야 할아버지 진짜 재밌으시다. 저거야말로 백전 노장이지. 손놀림이 장난 아니죠. 와! 와! 아이! 아이! 와! 찌다가 찌네. 생각보다 많다는 거. 하트나 바뀌었어. 이분은 왠지 좀 성난 황소같이 찍힌 것 같아. 보자. 어떨지. 대박. 우와! 야! 마치 와인잔을 만지듯. 오! 야! 시키면서 우와. 이 나무가 주는 그늘에서 바람도 살랑살랑 불면서 아, 이 여유들 보세요. 사람들 표정들 보세요. 너무 우와. 좋습니다. 아. 여기가 아르헨티나다. 그럼 여기가 산텔모다. 진짜. 야 진짜 아르헨티나의 시작과 끝 맞다. 맞지? 그 산텔모다. 얘기할랬다. 진짜 끝이다 여기가. 아니 사실 극장에서 볼 필요가 없어요. 무대 자체가 너무 훌륭하니까. 어, 이거 갈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극장에서 봤다 하고 좀 큰 돈 좀 내자. 좀. 어, 좀 온다 온다 온다. 없어 큰 돈. 어. 잘했어. 잘했어. 정말 큰 돈밖에 없어. 그래, 가자. 됐어. Gracias. Gracias. Bueno, bueno. Gracias, gracias. Welcome. 옛날 가난한 서민들이 살던 지역. 먹고 살기 위해 하나둘 좌판을 펼쳤던 곳이 어느덧 아르헨티나의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람들의 생활상도 엿보고 예술을 사랑하는 이들의 열정도 느껴볼 수 있었던 산텔모 시장입니다. 도시의 꼭대기에 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평소엔 차가 다니는 도로인데
주말이 되면 물건을 실은 리어카들로 가득한 재래시장이 됩니다. 사람들은 또 어찌나 많은지 한눈에 담기도 힘들 만큼 엄청난 규모의 엘알토 시장. 이 넓은 곳엔 뭐가 있을까요? 모든 걸 팔아. 아. 여기서 못 구하는 건 아마 없을 거예요. 만물 시장이네. 아니 자동차 타이어랑 힐이랑 배터리를 파네요. 아 시장에 이런 힐을 파는 데가 어디 있어? 여기 스프리야 다 판다. 와. 벨트까지 판다. 벨트까지. 와. 이 뭐야? 고추장 아니에요? 저거는 윤활유. 아, 자동차 윤활유구나. 원래 시장에서 자동차 부품도 파나요? 우리나라 시장에도 이런 걸 팔았었나? 어머, 자동차 앞범퍼가 통째로 나와 있어요. 볼트와 너트 그리고 파이프까지. 와, 여기서 자동차 한 대 만들어도 되겠어요.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어? 모든 자동차 부품은 사실 다 있어요. 네, 여기는 자동차 부품 구하기가 힘들어서 네. 이렇게 중고 부품을 네. 재활용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대충 자기 차에 맞는 걸 갖다가 끼고 네. 깜빡이 같은 거는 그냥 만들어서 끼어요. 아, 그러니까 끼어서 맞으면 그냥 가져가는 거네요. 대충 이런 것도 진짜 다 사가지고 그냥 갖다 붙이 넣는 거잖아, 그냥. 이게 세계 3대 진기 과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한번 먹어볼 수 있어요? 찌리노야라고. 네. 이게 세계 3대 진기 과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얀 안에, 거. 안에 씨가 있어요. 그 씨는 먹으면 안 돼요. 한번 드셔요. 네. 그거 뭐? 와, 태어나 처음 먹은 맛이야. 진짜 맛있어요. 이건 뭐예요? 사람들이 꼭 하나씩은 쥐고 있는 이건. 혹시 세계 3대 아이스크림? 아, 아이스크림 아예 얼음을 좀 하셔서. 계피맛. 계피맛 아이스크림. 난 딸기맛인 줄 알았어. 이거 뭘로 만든 거야? 그냥 얼음하고 계피요. 아, 얼음하고 계피? 얼음, 계피, 설탕. 야, 오리지널 계피네. 유난히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곳. 아, 옷가지들을 파는 곳이네요. 그런데 진열되어 있는 모습이 이것들 다 파는 거 맞겠죠? 아까는 차 부품 같은 거고 이쪽은 이제 보통 신발이나 옷 같은 걸 더 많이 팔죠. 신발이? 아, 버릇이에요, 버릇. 약간 그 한국에서 의류수거함 옷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거 이제 넣어서 보내면 이제 이런 데서 와서 팔고 이런 거죠? 예, 예. 예. 여기서 득템 한번 해볼까요? 득템? 득템이 뭐예요? 아, 우리 사장님 또 득템 모르시네. 야, 색깔이 저희 한 90년대 색깔이네요. 근데 이런 데 또 숨은 진주가 하나씩 있거든요. 야, 이런 잠바는 내가 우리 소감에 한번 버렸었던 것 같은데. 한국에서 제 것 같은데, 약간. 까만 잠바에 내가 이거 한번. 너 옷 하나 안 필요하냐? 형님 하나 사줄게. 야, 이거 뒤에 느낌 있다. 한번 해봐. 저 멋있어요? 저 멋있어요? 꽌토? 15원이면 한국 돈은 얼마야? 2,200원? 그럼 두 개 해가지고 4,400원이야? 네. 야, 4,400원으로 이걸 또 장난하네. 야, 여기 또 신발이네. 근데 여기는 짝이 없네. 이 짝을 그러면 하나를 사서 마음에 들더라도 한 짝을 찾는 게 일이네. 그림 좀 찾아야 돼. 그럼 너가 사이즈 맞고 괜찮은 한 짝을 찾아. 그러면 형이 그 반대쪽 한 짝을 찾아줄게. 어? 이게 딱 맞아요. 맞지, 이거 딱? 네. 그러면 이거를 한 짝을 더 찾아야 돼, 이제.
아니 근데 같은 짝이 없어. 야, 나 한 짝만 신고 다니면 안 되냐? 뭐야? 저 어디서 나왔어? 아, 이게 이걸 한 짝을 신어보고 괜찮으면 두 짝을 주는구나. 네. 우리 뒤에가 지금 다 나갔다. 네? 내일 신으면 없겠다. 여기 허리 뒤꿈치가 땅에 대이겠다. 어? 야, 뒤꿈치 대이게 걷지 마. 벗겨져. 대수수면 앞으로 걸어다녀. 대수수면 앞꿈치 위주로 걸어. 왜냐면 뒤꿈치를 땅에 자주 대면 금방 빵꾸 나거나. 우리나라의 70~80년대를 생각나게 하는 시장의 풍경. 봉지 가득 과일을 담아주는 인심과 여기저기서 들리는 흥정하는 소리까지. 볼리비아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을 볼 수 있었던 엘 알토 시장입니다.